안녕? 오늘은 원숭이 수수께끼 읽어줄게요. 줄리아 도널드 쓴 글, 엑셀 셰플러 그림, 노미숙 옹김,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원숭이 수수께끼. 영국 작가의 책이에요. 엄마 잃어버렸어요. 불쌍한 아기 원숭이야, 울지 마. 내가 엄마 찾아줄게. 그런데 너희 엄마는 얼마나 크지? 나비가 물었죠. 우리 엄마는 아주 커요. 나보다 훨씬 커요. 아기 원숭이가 말했죠. 너보다 크다고? 그렇다면 너희 엄마를 본적 있어. 아기 원숭이야, 날 따라와. 아니야, 아니야. 저건 코끼리야. 우리 엄마 몸통은 커다랗지도, 회색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또 이빨이 뾰족하고 기다랗지도 않아. 그리고 다리도 굵고 뭉툭하지도 않다고. 하지만 나무를 이렇게 감을 수 있는 꼬리가 있어. 꼬리로 나무를 감는다고? 그럼 너희 엄마는 가까운 곳에 있어. 빨리 와, 아기 원숭이야. 바로 저기야. 아니야, 아니야. 저건 뱀이야.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엄마는 기어다니거나 씩씩 소리 내지 않아. 그리고 새알이 담긴 둥지를 꼬리로 감지도 않아. 하지만 다리가 많이 달려있지? 아하, 다리가 많이 달려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 알아. 이쪽으로 오렴. 아니야, 아니야. 저건 거미야. 우리 엄마는 새까맣지도 통통하지도 않아. 그리고 저렇게 다리가 8개씩이나 되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아. 엄마는 파리를 삼키지 않고 과일을 먹지? 그리고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살아. 나무 꼭대기에서 산다고? 진짜 그렇게 말하지. 너희 엄마는 네 머리 위에 숨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저건 앵무새야. 우리 엄마는 부리가 아니라 입이 있어. 또 짹짹 울지도 않아. 엄마는 갈고리 발톱이나 날개도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팔짝팔짝 뛰지. 날지 않아. 아, 이제 알겠다. 팔짝팔짝 뛴단 말이지? 너희 엄마는 틀림없이 저쪽 모퉁이에 있어. 아니야, 아니야. 저건 개구리잖아. 나비야, 나비야. 제발 장난 좀 하지 마. 우리 엄마는 초록색도 아니고 개골개골 울지도 않아. 그리고 미끈거리지도 않아. 아이, 지저분해. 우리 엄마는 갈색 털이 있어. 품에 안기면 참 따뜻해. 갈색 털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린 곧 너희 엄마를 찾을 수 있어. 자, 같이 가자. 아니야, 아니야. 저건 박쥐야. 왜넌 계속 틀리기만 하니?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잠자지 않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날개가 없다고 했잖아. 또 우리 엄마는 저렇게 작지도 않아. 너희 엄마가 작지 않다고? 잠깐 생각해 보자. 너희 엄마는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어. 아니야. 또 코끼리잖아. 아기 원숭이가 말했죠. 나비야, 나비야, 너 눈도 없니? 코끼리는 조금도 날 닮지 않았어. 너희 엄마가 널 닮았다고 말한 적 없잖아. 물론 말한 적은 없지. 하지만 난 네가 아는 줄 알았어. 난 몰랐어. 내가 알 리가 없지. 너도 알다시피 내 아기들은 이런 애벌레들이거든. 얘네들은 날 닮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 엄마는 널 닮았단 말이지. 그렇다면 곧 너희 엄마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저건 우리 아빠야. 이리 와, 아가야. 이리 오렴.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엄마, 찾았다. 오늘은 원숭이 수수께끼.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빠이빠이.